진짜 오랜만인데 괜찮아요. 저 노부나가만 궁병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우리 팀 애들이 전부 다 궁병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본의 아니게 궁병대가 됐어요. 진진! 보고! 간지 부지. 어디로 가는 거야? 총아! 이게 쳐들어오는 건 아니죠? 자, 이제 갑시다 성도로. 총아! 드디어 성도를 먹을 때야. 开始吧. 听我说. 아, 우리 노부나가가 쓸 게 없어. 항상 이렇게. 함정민 이거 난리나죠. 이거 데미지 엄청나요. 1인당 2300씩 데미지니까 한 만명 까요 이거 쓰면은. 진진! 근데 올라갔다 오겠죠 또. 天赐良机, 上啊, 亲自领略我的实力吧. 交给我吧. 우리 또 일렬 일렬로 일자진. 총아! 일자진을 펼쳐. 我知道了. 안 오니? 함정민 써야 되는데. 来呀, 颤抖吧. 빨리 오세요. 敌军向我方领地进军了. 아, 제동으로 또 들어온대. 씨. 다시 백해야 돼요. 제동으로 또 온대요. 亲自领略我的实力吧. 자, 이게 엄청나거든요. 뻥. 아, 1700밖에 데미지 안 들어가네. 근데 1700 데미지 들어간 이후에도 速速受死吧. 아, 월길 또 지겠는데? 来, 我会让你们无力还手. 这招如何? 또 졌어 월길. 아, 진짜 대노답이야 월길. 아, 진짜 개씹노답. 괜히 일기토 해가지고 계속 우리 사기만 떨어뜨려. 진짜 보면 일기토를 우리 편 사기 떨어뜨리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어. 아까도 죽포한테 졌어요. 무력해 70도 안 될걸요? 오, 뭐야? 아, 한 놈 더 있구나. 총아! 交给我吧. 자, 우리는 사정거리로 압도합시다. 라인 잡고. 준민, 총아! 我知道了. 领命. 자, 라인 잡고요. 아, 사정거리. 공구방守, 지금 필수 忍耐. 총아! 전도 并非 이위. 아, 야, 사정거리 뭐 짧아. 공병 공격팀 썼잖아. 전도 并非 이위 强攻. 아, 사정거리 드럽게 잡네요.
战斗并非一味强攻。大家跟我来，速速受死吧！战斗并非一味强攻。来呀，颤抖吧！竟然失败了。자그리고오고있어아까제동으로온다는애가있었는데없는데제동으로오는애가얘가오는건가그냥성도로갑시다모르겠다아또나오는거아니겠지아야진짜이거개사기야开始吧어다행히성전이에요听我说어지금이번에상대가버그에걸리는바람에성전이됐어요이거우리의개이득이죠저버그가항상저한테걸렸었는데이번엔상대한테걸렸어요前进！뭐야？퇴각했어？아싸우는병력이퇴각버그걸려서퇴각했어얘들그냥컴퓨터도버그걸리면답이없는걸알죠오이만천에다가어성도에서만사천나오면25,000아껌이구요우린또군악대대군악대야이번에前进全军前进아25,000无畏的战斗아월길이이놈이좀만셌어도근데월길이되게이상해요통솔도꽤괜찮은편인데무력도높고근데되게약해速速受死吧来呀颤抖吧来呀颤抖吧仔细品味我的计策吧冲啊야이런더러운놈前进大家跟我来야이더러운놈씨冲啊迷惘吧尽情挣扎아뭐저렇게까지더럽게시令的话아뭐이게또지나요월길이번에지면3연패인데아월길또질것같아이거왜계속이짓거리라는거야아이번에이겼다자이번엔이길것같아요이겼어요오다행이다근데진짜겨우이겼어바보같은놈战斗并非一味强攻敌军向我方领地进军了마등군이들어온다왜동맹못맺었지
아 잠깐 우리 이거 한중에서 뽑아 병력이라 안 되는데 한중 함락되면. 총아! 성도 먹고 성도에서 버팅이면 되긴 하는데. 어 누구 죽였다. 아 큰일 났네. 우리 빨리 가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깨 빨리 깨 얘들아. 유비한테 그 장안을 뺏어서 그런가봐요. 장안이 유비 거였는데 뺏었죠. 마등이 유비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빨리 뛰어 올라가자. 자, 우리한테 시간이 없죠 지금. 아, 야, 시간 없는데 이거 뭐냐? 我们出发吧，前进。어메 시간 없는데. 将士们，展现气概吧。 야, 시간 없는데 너희들 이러면 어떻게 백도어 가잖아 또. 아. 前进. 前进. 야, 저 백도어만 하는데도 어떻게 답이 나오겠는데 백도어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빨리 가. 接受 전력 이지바. 速速受死吧. 前进. 请接受 전력 이지. 前进. 速速受死吧. 빙빙 총아! 자 빨리 녹이면 돼요.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에요. 진진! 쟤네가 진 깨는 것보다 저희가 더 빠르거든요. 진진! 얘네 살려뒀다가 나중에 진 깰 때 쓰면 되고요. 승기 很快 就会到来. 速速受死吧. 자 이거 상성이라 금방 죽어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우리가 빨리 깰 수 있어요. 오케이 가자 가자 월길. 자 훨씬 빠르죠 우리가. 자 마등한테 위에 다 뺏겨도 우리 아래에 있어서 괜찮아. 자 일단 성도를 들어왔고 이제 상황을 좀 봅시다.